작은 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릴 게 참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서 오늘은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광화문이 아닌 국회의사당 앞에 이렇게 모이셨습니까? 검수완박 악법을 저지하고 수차례 이름바꾼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모이셨습니까? 그럼 차별금지법은 왜 막으려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음 세대는 사사시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만모니즘, 네오마시즘,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무방비로 아이들을 내주었습니다. 한 종족의 복음 전파율이 3% 미만이면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초저 출산율로 인해서 이미 2014년도 예장통합조사에서 밝혔듯이 영아부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9%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들마저 하얀 신을 신겨서 아이들의 영과 혼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육체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깨어있는 분들은 학부모 단체들이 고3 접종 이후로 12세, 17세 접종을 막으려 행정소송을 냈지만 모두 기각당하고 말은 권고접종이라 했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때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질병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이 하얀 신 이산 반응 보고서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4월 21일 현재 지금 하얀 신을 신고 사망한 사람 수는 2,105명이 됐습니다. 19세 이하에서는 8명입니다. 이것은 질병청의 공식 집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심 있는 분은 아시다시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와 각각 SNS를 통해서 그 외에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언더리포팅 팩터가 41이라고 보고된 수의 41을 곱해야 된다고 하버드대에서 말하기는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망하고 죽은 아이들은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울부짖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을 몰래에게 내주려고 합니까? 절대 우리 아이들을 이제 5세, 11세, 3월 31일부터 시작된 이 접종, 그 아이들은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1%만 맞아도 몇 명입니까? 3만 명이라 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12살짜리 메디라는 여자 학생이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고 정말 전도가 촉망한 그런 여자아이였는데 화이자의 그 하얀신 임상실험에 자기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참여를 했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하얀신을 맞았는데 다음날 24시간 후에 심한 복통 구토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그 아이는 위장마비, 신경통, 근육통, 불규칙한 혈압, 그리고 기억력 감퇴, 두통, 경련, 발작, 생리주기 이상으로 하혈을 하고 하지의 감각 상실이 생겼고 방광 조절 능력이 상실이 됐습니다. 방광 조절 능력이 상실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운데서나 소변을 봐버리고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살짜리 아이가 음식을 삼킬 수가 없게 돼서 흔히 콧줄이라고 말하는 비위관을 코에 꽂고 그렇게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뛰는 아이가 한 걸음도 한 발짝도 디딜 수 없어서 지금은 휠체어 신세를 모면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12살짜리 건강한 아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이후로도 9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 이후에 의사들은 이 아이가 불안장애다 이렇게 그냥 정신과 병명을 붙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하얀 신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신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코진이는 작년부터 이 하얀 신 접종 중단 그리고 모든 그 하얀 신의 성분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했었고 그것을 행정소송을 걸어서 이제 4월 28일 승인 취소 및 부스터샷 접종 취소를 위해서 행정소송 신문 기일을 4월 28일 받았습니다. 3,800여 명의 국민들과 함께 이룬 쾌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얀 씨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그 기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얀신 속에 있는 돌기단백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직접 혈관이나 장기를 손상을 줘서 일으키는 그런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그 면역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일으키는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일으키는 크게 두 가지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차 또 최근에 4차까지 맞고 있는데 확진자는 늘어가고 오히려 사망자는 더 많은 이 현상은 의학적인 용어로는 항체 의존성 면역 증강이라고 합니다. 말은 참 좋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얀신 제조사 화이자나 FDA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얀신을 맞으라고 했던 의사들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만들어진 항체가 적절하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됨으로써 훨씬 더 우리가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 하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주어서 도둑이 더 잘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현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이런 하얀신을 신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한국교회 깊은 점에 빠져있는 많은 성도들, 목회자분들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만 교회 성도들, 그 안에는 의사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깨어나서 다음 세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 아이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깨어서 이 모든 악한 일들에 저항하시고 깨어있고 여기에 깨어있는 자들의 힘을 보태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